존경하는 김하실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의 뜨거워 받으신 의원님 여러분, 소통하는 공감위에 행동하는 열린의회를 비전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어려움과 희망이 교차하는 중대한 기로에서 이천의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기회의 문을 함께 열어나가는 동지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행복과 이천 발전을 위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갑진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호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대한 폭넓은 관심과 애정으로 질문해 주신 다양한 제안과 의견은 시정 운영에 소중한 뒷걸음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원님들의 시정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홍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시의 첨단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 노동자 대상, 청년 향상 및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시의 첨단 미래도시 구축을 위한 방향과 관련해서는 임진모 의원님의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의 미래준비 전략에 대한 질문과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첨단 미래도시 추진단은 이천시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집중 육성과 지원을 목표로 신설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으로 반도체 종합 솔루션 센터를 운영하고 이천 제1보 반도체 대학과 신설, 용원 공과대학과의 협업을 통하여 기업 맞춤형 반도체 전문 인재를 양성할 것이며 반도체 기업 협의체를 운영하여 하이닉스뿐 아니라 반도체 관련 소재, 부품, 장비 등 다양한 산업군을 양성하고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용인시와 연대하여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도록 이천시를 중심으로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 이외에도 드론, 모빌리티, 방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첨단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구발, 신둔, 이천 3대 역세권 개발을 가속화하고 신도시와 구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정주 여건 개선과 이천시의 고유한 역사적 가치를 연계한 미래 지향적인 도시를 구현하며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 조성과 첨단 기술 도입으로 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 친화적인 첨단 미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첨단 도시 조성과 방위산업 육성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관련 기업체 유치와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과 관련해서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현재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건물, 수송, 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새로운 국제 질서인 탄소 중립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노동자 대상 승량 향상과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의로운 전환에 따른 정책 수립과 관련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산업 구조의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중소상공인의 충격을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탄소 중립 이행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는 업종의 녹색 산업 분야로의 전환 지원, 고용 상태 조사, 재교육, 재취업 지원 등 생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기후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와 일자리 감소 등에 대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 지원, 사회적 대화 등을 토대로 정의로운 전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복지관별 고유의 목적성에 부합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수정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쉼터 공간 확장을 통한 수용 인원 확대와 관련하여 가정과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현재 이천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자 단기 청소년 쉼터의 환경 개선과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쉼터가 청소년들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간 확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역 라디오 방송국을 통한 재난 안내 방송 시스템 도입과 일곱 번째, 국토부 보조 사업의 필요 여부 분석 프로세스 구축과 여덟 번째, 농기계 임대 시 전문 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 번째, 아홉 번째 손자녀 돌봄이 지원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손자녀 돌봄이 지원 사업은 저출산과 고령화 등 노인 일자리와 가족 친화 정책에 매우 효과적인 대응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천시에서도 수요 조사와 서비스 체계 구축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 향후 손자녀 돌봄이 지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 번째, 이천시 화장장 관리 필요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번째, AI 접목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예방을 위해 LED 바닥형 보행 신호등, 보행 신호 음성 안내 장치, 무인 교통 단속 장비 등을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전구역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AI 접목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 도입을 위해 선진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이천시에 최적화된 AI 접목 스쿨존 보행안전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진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천 쌀문화 축제 장소 변경의 필요성, 효율적 행정처리 수행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포함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이천 쌀문화 축제 장소 변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남북권의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이천 쌀문화 축제를 농업 테마공원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사로 인한 보행 환경 불편과 주차장,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지난해보다 방문객이 21% 증가하는 등 축제의 질과 규모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비록 접근성의 한계는 있으나 농업을 테마로 하는 장소에서 이천시의 대표 농경문화 콘텐츠인 쌀을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의 대표 공원인 설봉공원의 경우 현재 숲속의 쉼터, 어린이 놀이도 조성 등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규모의 방문객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앞으로 축제나 대규모 행사 개최는 지양하고 도시민의 휴식을 위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조성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효율적 행정처리 수행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관성과 통일성 있는 인허가 우선을 위해 민선 8기 들어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효율적 횡령 처리를 강조하였고 부서별로 업무 편람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업무 처리 매뉴얼을 보완하여 일관성, 연속성을 유지하고 인허가 대행업체와 시민과 공유하여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겠으며 직무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부서 간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일관성 있고 통일된 인허가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시는 법무, 노무, 홍보, 조경, 환경, 교통, 전기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고도의 지식 경험이나 연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93명의 전문직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안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전문가를 배치하는 등 향후 시정 업무 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경기도 인재개발원, 법제처 등 전문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온오프라인 교육과 직장훈련을 병행하여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연구모임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직무 교육과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청담 미래도시 추진단의 미래준비 전략과 관련해서는 송영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노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사성 경비 긴축재정 운영을 통한 사회 기반시설 사업 예산 확보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은 어려운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소멸성 행사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여 사회 기반시설에 투자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며 또 공감합니다. 이에 우리시는 내년도 행사성 경비를 의무적으로 5% 이상 절반하여 편성하였고 지방보조금 심의를 엄격하게 하였습니다. 다만 행사성 경비가 무조건 소모성 예산으로만 볼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시가 내년도에 편성한 예산은 주민자치 활성화 등 시민의 참여와 청년 교육, 문화복지, 영농교육, 각종 체육행사 등 시민의 건강과 복지, 지역사회 화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일부 유사 중복 행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행사의 취지와 필요성을 면밀하게 살펴 통합 개최하거나 경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행정사무 위탁의 효율적인 운영, 본면동 공무원 인력의 적정 배치를 포함하여 네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천시 행정사무 위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등을 비롯한 69건의 사업에 대해 민간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 사업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민간 위탁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심의와 함께 위탁 계약 완료 전에 그동안의 운영 실적과 성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재계약, 재위탁 여부 등을 결정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향후 위탁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위탁 사무 전반에 관한 사업 성과와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을 재검토하여 대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공무원 인력의 적정 배치와 관련하여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 수요가 함께 늘고 있어 공무원 증원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공무원 정원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따라 증원이 불가한 상황으로 인력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마장면은 증가된 인구수를 감안하여 지난 11월에 정원을 증원한 바 있으며 인구 규모가 가장 큰 중포동의 경우에도 내년 초에 주민 행정팀을 신설하여 주민 편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건상 어려움이지만 앞으로도 읍면동별 행정수요 증감을 면밀히 파악하고 적정한 인력 규모로 운영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희선생 동상의 신규 관리 필요성과 관련하여 기존에 설치된 주민동 오거리 서희동상은 조선시대 복식이라는 지적이 있어 우리시가 추진한 국가표준영정 제95호 장희봉 서희선생의 모습으로 새롭게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정리된 서위동상 5고리에 국가표준변경을 기준으로 서위동상을 재건립하고 향후 중립택지개발사업이 완공되면 신규 택지지구의 최적의 장소를 검토해 서위동상 추가건립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네 번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시는 2019년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사진반납 지원사업을 시작해 운전자에게 지역화폐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운전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 이통장 회의, SNS 등을 통해 고령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사진반납 지원세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만 농촌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자동차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희망택시 또 버스 운영과 함께 2025년부터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학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2 군문화축제 추진 및 방위사업체 유치, 2012 축제 재검토와 역사 문화기반 축제 발굴을 포함하여 11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군문화축제 추진 및 방위산업체 유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에는 제7기동군단, 특수전사령부, 항공사령부 등 최강의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이러한 군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제에서 헬기 탑승 투어를 비롯하여 군악대 공연, 장비 전시와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호국음악회, 전통시장, 군악대 버스킹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자연스럽게 군 문화를 느끼고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 문화 축제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존 축제와 연계하여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첨단 방위산업단지 조성과 방위산업체 유치에 대해서는 저 역시 의원님의 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천의 자원과 이점을 활용하여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방산업체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2012 축제 재검토와 역사 문화기반 축제 발굴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4대 축제를 비롯한 농특산물 축제 등 다수의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최되고 있는 모든 축제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유사한 축제는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콘텐츠는 내실화하여 실속 있는 축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는 역사를 주제로 하여 외교 전략과 장인공 서희를 기리는 서희문화제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계승하는 신등면의 용줄다리기 축제라든지 누가룩의 단집축제 등 지역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문화 기반 축제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확장하여 축제를 통해 이천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승중학교 신설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군인 및 군 가족의 삶의 질 개선 방안 마련과 관련하여 우리시는 관군 협력 정책 장관을 선임하는 등 군과의 협력을 인성하기 주요 정책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제7기동군단, 제3공수특전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재난위기 공동대응으로 상생협력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과 군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군인 장병 교통비 지원, 농업 퇴마공원 캠핑장 할인, 문화행사 초청 등 군 가족을 위한 특별 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부대 인근 도로 교통 여건 개선, 문화 교육, 체육 교육, 기타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에 내년 2월부터 다 함께 돌봄센터를 운영하여 군 가족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돌볼 예정입니다. 군부대 내에 다 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군인과 군 가족의 정리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인천 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 개선과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관구동 실내체육관 건립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구동 실내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관내 4개동은 사실상 하나의 시내권으로 여러가지 체육문화시설이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중립택지지구와 증포동 외곽에 실내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주민이용 수요와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장소에 추가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명문 폐자재 수거 및 민원처리 확대와 여덟 번째, 권역별 무극탄 건립의 필요성과 아홉 번째, 우리항공 방문협회 실시와 열 번째, 도시계획 개선 필요와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1번째, 인천시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전담 기구 필요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적인 저출생 등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인구정책팀을 별도 운영하였으나 국가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구정책과 가족정책 간의 유기적 연결을 위하여 현재는 여성보육과 가족정책팀에서 전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은 출산 육아를 비롯해 1인 가구, 청년 일자리, 교육, 주거, 정주환경 개선의 유기까지 담대하여 전담 기구를 두고 업무를 한 곳에 집중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출산 축하 운동, 출산 관리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산모, 신생아 관련 업무와의 연계성, 모자 보건 증진 차원에서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현재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국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출생 등 우리 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각 분야별로 출산 장려와 인구 누입을 위한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 수립과 함께 생애 주기별 맞춤형 인구 정책과 가족 정책을 연계하여 인구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명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인천시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증포동 종합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세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우리 시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도 지역에 따라 용적률 상한율 200%에서 230%까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용적률 상향은 우리 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인구 유입과 증가하는 주택 수요를 감안하여 충분한 기반시설 확보와 공공기여금 인프라 확충을 전제로 용적률 상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증포동 종합행정복지센터 이전 신축을 위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하여 증포동 청사 이전 신축과 분동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도시숲 인근 부지 추가 매입을 포함해서 여러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접근성과 편익성, 경제성 등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안흥동 현장 민원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물을 적극 발굴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주민 수거사업 예산 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과거 우리 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 수거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법령 위반 사유로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금액 또한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지방보조금의 경우 법령에 따라 연간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증여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관련 규정과 타지역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반고동 부학지구 도시개발구역 일대 교통여건 개선 다 함께 도로공센터 신설을 포함하여 다섯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반고동 부학지구 도시개발구역 일대 교통여건의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 자이더 파크 아파트와 부학 근린공원 조성공사의 완료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분산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충대로 2762번 길과 시도 1호선 교차로 구간 좌회전 진출 개선에 대하여 이천경찰서와 현장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교통량 분산을 위해 도로폭 확장과 좌회전 차로 확보 등 해당 구간의 좌회전 신호체계를 조속히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창로 45분길 확장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반고동, 송정동의 영향권 안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 사업들의 주변 환경, 개발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시관리들에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부학지구 민간공원 사업에 포함하여 두산아파트 사거리에서 관송 3거리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고 송정동 방향으로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우선 송정동의 돌봄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눈면은 신눈초와 동암초에서 방과후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수요 대비 돌봄시설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나 주민들의 돌봄수요를 파악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백사면 산수유나무 군락지 보존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사면 산수유나무 군락지는 우리 시의 소중한 관광자원이자 산업자원입니다. 그러나 백사면 산수유나무 군락지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벌채와 반출에 대한 행정적 제재가 불과하여 군락지 보존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산수유축제장 1원의 개발 행위와 건축 인허가 시 허가진에 산수유나무를 조경수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벌채 시 기증을 자꾸 유도하는 한편 부지 매입, 나무 식재, 병해충 방제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내년도에는 노령목 500주에 대하여 외과 수술을 시행하는 등 산수유 군락지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수유 군락지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군락지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승차 구매점 주변 교통 혼잡과 사고 위험 관리 대책과 관련하여 상운동 스타벅스 승차 구매점의 경우 시도 2호선과 교차로 구간 좌우회전 대기 차량 및 진출입 차량 등이 혼재하여 교통 혼잡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천경찰서와 협의하여 좌회전 시간 조정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리동 소재 맥도날드와 증포동 소재 스타벅스 승차 구매점 인근 지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서 도로까지 점령한 대기 차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단속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겠으며 카메라 설치 전까지는 주정차 현장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교통 혼잡을 방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반고동 개배묘골 도로 및 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반고동 개배묘골 도로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부득이하게 일방 통행로로 지정하고 차도 일부를 도로로 활용하는 방안이 최적의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차로 폭을 줄여 일방 통행로로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협의회를 통해 주민 간 합의를 이루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일방 통행로 지정과 보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공원을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순차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두산아파트와 벽산블루미 아파트 사이에 관고제사 공원을 공용주차장으로 확충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재국 의원님까지 7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짚어주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바와 같이 즉시 해결이 가능한 것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중장기적인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시정을 향한 의원님들의 높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 역시 우리 시 공무원들과 함께 내년에도 새로운 이천, 희망찬 이천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새해 굳건하고 힘찬 용의 기운을 받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